전국 주요 공단 중에서 성서공단의 근로 여건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노동 시간은 길고 임금은 낮았는데 하청 구조가 주 원인인 만큼 최저 임금을 올리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노동계는 주장하고 있습니다.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대구의 대표적인 공단인 성서공단 점심시간. 아침 8시 전에 출근하지만 대부분의 노동자가 저녁 8시 넘어서 퇴근을 해 하루에 두 번 이 식당을 이용합니다. 통계청에 따르면 일반 노동자의 주간 평균 노동시간은 41.9시간이지만 민주노총이 조사한 공단의 평균 노동시간은 49.7시간이었습니다. 이 중 성서공단은 여기에서도 4시간 정도 더 많아 이주 노동자 비율이 높은 양산시 웅산공단 다음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었습니다. 특히 노동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임금이 적을수록 노동시간은 더 긴 겁니다. 실제 성서공단 비정규직 비율은 지난 2005년 12.9%에서 올해는 30%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정규직 중에서도 임금 수준이 낮은 파견 노동자 등 임시직이 늘고 있습니다. 거기 빚이 좀 있어요. 어렵죠. 거기 맡아서 희생을 하는 거지. 노동계에서는 이런 문제의 근본 원인이 하청 구조에 있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합니다. 원청이 하청에 주는 납품 단가를 어느 선으로 최저임금 폭만큼 인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영세사업장도 살고 그리고 영세사업장에 있는 노동자들도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좀 먹고 살 수 있는. 노동계는 이와 더불어 성서공단의 CCTV 감시 비율 역시 전국 최고이고 근로기준법 위반 비율이 90%를 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주문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.